야,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이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야, 아, 너 코인 떨어졌다는데? 예. 동양에서, 그러니까 극동에서 제일 근대가 빨리 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몰라도 제국주의 대열에 일본이 합류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한국이 일본보다도 빨리 근대가 됐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일단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이 본격적으로 근대화된 시기를 보면 19세기 후반때 근대화가 시작되어서 박정희 정권 시절 때 근대화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근대화 시기가 늦은 모습인데요,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라는 사상을 국가 사상으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던가 노동에 대한 천시를 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근대화에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상업도 천시를 하다 보니까 근대화가 될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신분제도도 확고한 나라다 보니까 근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의 근대화가 빠르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가 저의 답변인데요. 물론 진짜 이렇게 적으면 욕을 엄청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조선이 근대화하는 방향으로 잡아왔습니다. 우선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인물이라고 알려졌던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데 성공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혁적인 성향의 왕들이 연이어 나오고 세도 정치가 없으며 최초로 서양과 통상 조약을 맺은 미국과 통상을 하게 되어서 근대화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단 여기서 일본보다 빠르다는 전제가 더 있어야죠. 힘드네요. 한번 해보죠. 일단 이렇게 되면 첫 시장은 평등 조약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불평등 조약이었을 겁니다. 아마 일본의 크로네 사건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인에 대한 치해법권이 인정된다거나 체외국 대우를 해준다던가 식의 불평등 조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유럽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될 텐데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땅으로 보였을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양에서 안 알려진 시점에서는요. 왜냐면 당시 유럽은 태평양 항로에서 청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해서 중간 기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통상 이후에 다양한 유럽 국가들과 조약을 맺게 될 텐데요. 네덜란드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우후죽순 조약을 맺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 왕조에 대한 권위가 실추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외세의 개입이 연이어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면 개화 세력이 무조건 나올 텐데요. 이런 개화 세력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개화 세력은 아마 영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0년대 중후반쯤이 되면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요. 영국과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한반도에서도 주로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국이 선수를 쳐서 왕조를 뒤엎는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딱 이 시기가 좋은 게 뭐냐면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청나라 후위에 전진기지를 설치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겁니다. 러시아 외교관 중에는 베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선 내 친러파를 형성한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극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건 러시아는 절대 못 볼 테니까 러시아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주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조선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려고 하겠죠. 다만 여기서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면 조선의 힘은 더더욱 약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한반도의 지정적 특성상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붙는 곳이 될 텐데 이러면 국권은 계속해서 침탈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농민의 존재입니다. 조선의 개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동반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외국산 농산물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진 불평등 조약까지 합치게 되고 또 역성혁명을 통해서 개화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걸 농민들이 과연 가만히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대규모 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민들은 당시 조선의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농민 계층과 개화 세력 간의 갈등이 커졌을 것이고 이는 그대로 조선의 군력 약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로 통일을 해서 보급 강병을 하는 것도 있는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조선의 불안을 더 부추기려고 노력했었는데요. 만약에 개화 세력이 먹어버리면 조선은 영국의 손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후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런 군력 약화와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은 결국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청나라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가 안 된 나라가 근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단물이라는 단물은 쪽 다 빨아먹고 비슷한 시기에 서양 세력은 일본으로 눈길을 돌릴 텐데요. 이렇게 되면 조선보다 일본의 근대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고 상업이 많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보다도 훨씬 빠르게 근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다가 역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그레이트 게임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날 텐데 영국의 비유를 받는 조선을 식민지한다? 아마 바로 뚝배기에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선도 옛날 그런 약한 조선이 아니라 근대가 어느 정도 된 조선이기 때문에 식민지화가 그렇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역사에서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로 싸운 적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강해진 조선이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동맹국 느낌으로 마치 프랑스와 영국 관계 느낌으로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같이 1차 대전 참전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겠죠. 다만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커진 시점이 러일 전쟁 때 이겨버려서 1930년대 핵가닥을 한 건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한국이 근대화를 먼저 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당시 한국은 근대화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너무 여건이 안 따라주기도 했고요. 하도 상업과 기술자를 천시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국이 먼저 근대화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